댄스 음악이 성지였던 이태원의 클럽 이름 문제 내드렸잖아요. 정답은 바로 문 나이트. 문 나이트였습니다. 자, 세 분 발표할게요. 이오하나님, 문 나이트. 우리 나이는 다 알쥬. 노래들이 다 흥겹구만요. 0328-8799님 축하드립니다. 구준엽씨 문나이트 네. 뭐 출근하셨죠? 추억이 너무 많죠. 야.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가슴이 예. 뛰었던 아. 그 기억하고 예. 예, 뭐 거기서 뭐 있었던 많은 일들 뭐.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요. 아마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정말 기라성 같은 스타를 많이 그럼요. 가면마 양현석 저 구석이 춤추고 있고 어. 이준호씨 춤추고 있고 아, 현지영씨 춤추고 있고 대단해. 네. 아, 1216님이 이태원의 문나이트요. 그것이야말로 춤꾼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죠. 준엽 씨와 강원래 씨가 그곳에서 쌍벽을 이뤘다는 아마 70년대에서는 다 입었을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또 지금 또 노래가 바뀌고 있는데요. 또 제가 또 앞으로 쓸 말이 매쉬업이란 말을 또 쓸 거예요. 매쉬업은 네. 이제 두 곡을 한 곡처럼 믹스를 해서 아. 만들어 놓은 곡을 매쉬업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예, 짜집기. 예. 이 곡은 프라리의 리프트오프라는 노래랑 마틴 기리스의 트레몰이라는 노래를 제가 섞었어요. 예. 이것도 이제 DJ급 매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 두 곡을 한 곡처럼 섞은 묘미를 좀 한번 느껴보시기. 부트랙 매쉬업. 네. 네. 1368님이 저 2년 전에 잠실에서 저녁에 마라톤 하면서 노는 파티 갔었는데 마라톤하고 네. 발이 아파서 집에 가려고 했더니 때마침 DJ쿠가 DJ가 시작하더라고요. 네네네. 아 그래서 또 발바닥이 불나도록 놀고 왔네요. 바로 이게 DJ의 힘이에요. 아 예. 그리고 음악들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운동 이날에 이런 게 너무 좋은 게 예. 건전하게 운동하러 만났다가 예. 모인 김에 놀자 뭐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집에 돌아가지 말고 어허. 그냥 뭐 그러니까 맥주 한잔하고 놀자 너무 힘들어서 가려고 했는데 또 음악이 나를 부르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아마 길 많이 막히실 텐데 이렇게 DJ코와 함께 곁에 두시면 신나실 거예요. 제가 야 이런 음악은 어떻게 춤을 춰? 그랬더니 그냥 힘쓰지 않고 계속 이렇게 힘들고 계속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은 계속 고개로 예, 그치 그치 계속 춤추시면서, 하면 되는 예, 거지 예. 실수 실통 없이 네. 계속 빌드업 되니까 음악이 자 1368님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